기분이 좀 묘해요. 무시당한 느낌도 좀 있고. 찌파치노와 칸미춘의 만남으로 기대되는 대배우 특집 비참.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닫기 버튼을 안 누르고 있었는데 뛰어오시는 한 여성분과 마주쳤습니다. 먼저 내리시며 고개만 인사하셨죠. 며칠 뒤 밤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여성분과 똑같은 상황이 또 왔는데 이번에도 고맙습니다 하면서 90도 인사를 하셨습니다. 저도 당황해서 90도를 숙였는데 이게 결혼식에서나 하는 만절이죠. 스몰 웨딩 체험했습니다. 지금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적응이 안 되네요. 아, 여전히 이상한 인간들만 있는 것 같다. 채팅창은 그린라이트 맞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있고. 이건 100%죠. 이건 확실하다. 응, 청혼해야지. 반지 준비하자. 이 정도면 이미 신혼이다. 윤태진 씨 어떻게 보세요? 아, 같은 사람인지 몰랐을 수도 있죠. 예? 같은 사람이 아 이번에도 고맙습니다라고 했구나. 아 그냥 고마워서 인사한 거. 지금 혼미하시죠? 네. 아니 이걸 가지고 결혼한 거냐고. 아 네. 그러면 안 돼요? 우리랑 생각도 조차 안 됩니까? 나비춘 집에 가자. 네. 이러고 가시기. 아니 뭐 잠깐이나마 행복했으면. 그만하세요. 네. 자, 저희 광고 나가는데 윤태진 씨가 망언을 하다 했죠? 뭐요? 그 사연을 보면서 이거 다들 컨셉이시죠? 아, 아니요. 이거 다 컨셉이죠? 라고. 그래가지고 아니... 저희가 황당해서. 네. 우리의 삶을. 우리 지금 삶을 컨셉이라고 하는 거야? 아니 이렇게 이게 페이크로 보여요 우리 삶이? 채팅창에 끌어내라고 하시면 있고요. 남이 지금 끌어내! 우리 일상을 부정해? 내 인생을 매도했어. 아 사실 페이크 다큐입니다라고 하시면 있고요. 그렇죠. 자, 아, 뭘 그렇죠예요? 채팅창에 우리 일상이 왜 실화 여러분들 그냥 의심을 받아야 되냐? 재밌으려고. 아, 예쁜 어린이로 시작한 인생이라 이해를 못하네. 우리도 이게 그냥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. 우리 인생을 왜 부정하냐? 동호회 여사친이 너는 그 구린 애들 치고는 참 괜찮고 괜찮은 애들 치고는 참 구리다 라고 하는데 이거 확률 있는 건가요? 이거는 일단 그냥 문장에 지금 함정들 있잖아요. 네. 일단 약분을 해야 됩니다. 일단 구리다는 얘기예요. 그죠? 그... 여기서 팩트는 두 문장 다 구리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쵸. 그냥 구리다는 얘기야. 하지만 요약하면 하지만 포기는 하지마 괜찮으니까 약간 이런 거 뭐라고요? 그런 값싼 동정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해요. 그냥 차 버려 너 꺼져 이렇게 얘기해요. 그냥 구리단 얘기입니다.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누군가는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, 그런 그렇죠. 장난질에 우리는 인생 정보를 버립니다. 아, 노란하지 않아요. 윤태진 값싼 희망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. 값싼 희망. 예. 자 누나 출연료 던지고 지금이라도 탈출해. 에러.